네, 반도체 수급 불안정도 원인인 것 같고, 또 TV 교체를 보통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주기도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LCD 패널 가격 지금 상승 중이죠? 네, LCD 하면은 액정 표시 장치 그리고 액정 디스플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목시계나 아니면 이제 컴퓨터 등에 널리 쓰이는 평판 디스플레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LCD 패널 가격의 하락을 거듭하다가 코로나19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장 전망은 최소 올해 하반기까지 그 패널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널 가격이 예상보다 더 오래 상승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좀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디스플레이 전문 시장 조사 업체 DSCC 여기에 전망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원래는 LCD 가격 상승세가요, 이 올해 2분기부터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좀 뒤집어졌습니다. 상승세가 3분기까지 좀 강하게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변했거든요. 이걸 보면은 지난해 1분기에는요, LCD 패널 TV 패널의 평균 가격이 14.5% 상승했는데, 전분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난해 4분기입니다. 이때 상승폭보다는 27% 작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그 뒤인데, 오히려 2분기 상승폭이 17%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보다 더 상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3분기 가격이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현재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조금 더 이제 생산을 연장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는 이제 사업을 접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가 워낙 싼 물량을 대거로 들여와서,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크게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을 철수하려 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오히려 업계에게는 호재성 재료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IT나 TV 제품 수요가 늘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LCD 시장의 과반 점유율인데, 중국 업체들 역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급 조절에 나섰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업계에서도요, 이 가격을 크게 낮추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는 건데, 이유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 60인치 이상 TV 비중이 20%에 좀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면적 기준으로 수요 증가가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년간 감소했던 노트북 시장의 이 교체 수요 사이클이 코로나19 이후 꽤 양호했거든요. 근데 최근 8개월 단기 사이클로 이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수요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어서입니다. 이렇게 패널 가격이 뭐 금방 꺾일 지금 상황이 아니라면 뭐 철수할 이유가 없네요. 계속 그러니까요. 팔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LCD 패널 같은 경우에는 미운 우리 새끼에 좀 해당이 됐는데 이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캐시카우라고 해서 현금 창출 능력을 생기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좀 괜찮네, 돈좀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LCD 생산 연장을 검토한다라는 내용으로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최주선 사장이 보냈더라고요. 기간은 내년까지로 연장했는데, 그러니까 기존 계획보다는 2년 는 거고요. 곧 최소 내년까지는 사업 수익성이 있다라는 판단 때문이었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패널 생산을 끝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연장을 한 거고요. LG 디스플레이 역시 비슷한 상황인데, 작년에 국내 TV용 LCD 사업을 접으려고 했지만 여전히 현재도 생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구체적으로 언제 그만두겠다, 언제까지 연장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 아닌데요. 현재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장 상황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게 되면 또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업들은 어떤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업계의 분위기가요, LCD 패널 생산 연장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단물을 빨 것이 있으니까 예전 거 조금 더 하자 이렇게 가고 있어서 이게 좀 의견이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하고자 할 방향성, 미래 먹거리가 될수 있는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나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가 늦어질까 봐 걱정하는 입장입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전반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현재 퀀텀 답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 다이오드라고 해서 OLED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네네. 이쪽에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CD 가격 상승은 사업에 긍정적이다라고 오히려 판단을 하는 게 들어보니까 LCD에서 지금 일단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사업 투자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도 해야 되고 공장 증설도 수반이 돼야 하는데 이걸 모두 하려면 적잖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캐시카우 역할을 LCD 패널 쪽에서 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LCD 패널이 투자 모멘텀이 되어줘서 투자 여력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LCD 관련주들 상승세 전반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기업 전망과 투자 전략도 부탁할게요. 네. 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업종과 반도체 업종이 동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우선 하반기까지 반도체 업황이 우호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역시나 디스플레이 업황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선 이슈에서 봤듯이 LCD 업황이 가격 반등을 통해서 현재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스플레이 밸류 체인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LCD TV 패널 가격과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분석 하에서도 이게 좀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7월까지 패널 가격 상승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앞서 좀 언급을 해드렸고요. 특히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도 회복되고 있고 대형 TV 이제 수요도 꾸준히 좀 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TV 판매량이요. 이게 작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도쿄 올림픽 이런 부분이 이제 임박하면서 대형 TV 판매량 개선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종 전반 적으로는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해라라는 전략이었는데 탑픽을 LG 디스플레이로 고른 부분이 좀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하나금융투자의 분석을 보면요. 주가가 3분기에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또한 수익성이 높은 게 OLED 사업입니다. 이쪽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신규 OLED 투자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OLED 장비 종목으로서도 주가 우상향 패턴이 가능하다라는 분석 하에서 탑픽 종목도 거론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